Go ahead. Give me your first time. Go ahead. 진짜 예. 와! 아! 안 했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자,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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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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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바로 식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누구? Wha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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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우리? 밥 먹자. Stop. 메로메레. 지금 퇴근 중이세요. 와! 완전 타이밍 축하 축하. 완전 좋은 타이밍 됐어.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영재 머리 너무 귀엽대요. 하와이네. 오, 경민 오늘 멋있대요. 경민 왜 이렇게 멋있어. 감사합니다. 경민이 멋있다 없는데? 뭐 먹을 거야? 저희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경민이 멋있다. 저희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아, 고기. 돈 왜 염색했어요? 나? 어? 뭔 소리야?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표정 봐.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당황했어요. 정말 100% 똑같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돈이 왜 색이 안 빠져요? 진짜. 그니까. 나는 저는 막 염색해도 색이 빨리 돌아오고. 어, 나도 빨리 돌아. 근데 돈이 형은 진짜 똑같지. 왠지 아세요? 머리가 고집이 생겨서. 아, 저 그거 봤어요. 그 저희 그 BFF 퍼포먼스 찍었잖아요. 아. 그걸 보니까 나 끈지러워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아, 진짜로? 염색 그런 줄 알았어. 왜 어두워져? 염색했었어. 아, 순서가 김민영, 영재훈, 나, 씨 이렇게 돼. 내가 제일 짧았던 거. 제 세달 전. 맞아. 염색 편 줄 알았어요, 저. 좋네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좋아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Set We House.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안녕, 사이즈. 어? 하이 사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사이. 하이 사이. 우리 지금 이제 하이라고 말하는 사이. 나이스 사이. 와. 재밌다. 오늘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 그러나 컨디션 좀. 네. 뭐 컨디션이 뭐 어떻다고? 뭐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 원아웃이에요. 죄송합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댓글 안 읽을게요. 뭐냐 이거 하면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퍼블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댓글. 오케이, 좋아요. 좋아. 아이고. 학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뭔가 학원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꼭 언젠간 도움되면서 약간 추억을 남는 거가 진짜 인정. 여러분들 학원은 진짜 제가 또 학원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어요. 학원은 정말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할 때 집중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학원 진짜 지금의 말대로 좀 학창 시절에는 아 귀찮아 그럼 싫어하다가 막 이렇게 또 크고 나서 보면은 와 정말 큰 도움이에요. 본업을 하면서 공부까지 하고 진짜 공부를 사실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멋지신 진짜 거예요. 진짜 학교를 무사히 학교를 했다는 것만 자체로도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오늘 우리 사이 여러분께서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뭐 난 퇴근했어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막 학원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막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 중인 분도 계시고 운전? 운전 중인 분들 저희 라이브 안 됩니다. 아, 저희 차 여기까지 하고 그거예요. 아니 차가 멈췄을 때 잠깐 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이제 남겨주신 것 같은데 안전운전이 제일 우선 차가 멈췄을 때는 리버스 라이브 말고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음 신호 때 건널 수 있을지 다음 사이드 미러 봤을 때 언제 지나오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9살 네. 바로 이랬어요. 꼭 저희 건 다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아드님이랑 노래방에서 첫 만남 부르셨대요. 감동이야. 그림이 되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그려진다. 100점 받으실 거네요, 100점. 근데 저도 노래방에서 불렀던 적 있거든요. 진짜. 아, 정말요. 같이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100점을 못 맞았어요. 원작자 86점.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비가 왔대요. 오, 오늘 무슨 일이네요? 일요일이죠. 그렇구나. 아, 그렇네요. 비 왔어. 아, 그래서 속상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저는 또 INFJ여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했는데. 아, 저도 완전 집돌이 거죠. 이곳은 날씨 정말 좋아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지금 여기는 여기는 한국인이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지금 공식 일본 스케줄 일본에 와 있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어제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굉장한 네. 어제 굉장한 큰 기회를 진짜 엄청난 저는 진짜 살면서 그 이제 가수분들이 리프트 이렇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거 타는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도 막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혼자 막 하고 꿈 이루셨네요. 혼자 이렇게 수에 딱 이렇게 막 올라와. 아, 동생은 와 멋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얘들아 나 들어봐 들어봐. 아니 들어봐 들어봐.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원에 올려 원에 쓰리. 아 너 좀 잘 잡으라고 막 이런 거. 네 아니고요. 그래서 막 혼자 그렇게 탔었는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또 감사하게도 오프닝 무대를 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아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이 경험을 하다니 정말 너무나도 제 자신이 뿌듯했어요. 그랬어요? 저랑 도훈이랑 이렇게 킥보드 태워주는 게 더 감격스러웠어요? 아니면 리프트 타는 게 더 좋았어요? 저... 둘 중에 뭐가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만 고르려고 하면 난 리프트 저도 리프트예요. 근데 저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진짜 꿈이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이제 뭐 킥보드 타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지만 이제 그게 너무나 아주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꿈꿔왔던 거였어. 이제 그걸 탔었는데 또 저희가 그렇게 멋있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강렬 이제 경이 안 떨어지게 항상 그 받쳐주면 되게 항상 앉아서 이제 손으로도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그래요? 리프트가 더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희가 리프트를 어제 처음 타봤는데 리프트를 탈 때 백스테이지인데 거기 다운스테이지잖아요. 거기 어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특히 무대를 하고 내려오거나 하면 그게 엄청 허리도 막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무릎을 따시고 고개를 이렇게 꺾으세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오, 잠깐만 어떻게? 마주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럼 아, 지나가시다가 이제 선배님들 마주치면은 조금 어떻게 이상하게 이상해져. 아우 뭐야 뭐야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그 저희가 그 아래 스테이지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끝났을 때 무슨 끌차 타고 왔어요. 맞아요. 무슨 약간 감사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동을 해주셨어요. 저도 갖고 이렇게 타는데 되게 좀 아 근데 신기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팁 고마운데 점점점 우리가 리프트를 타도 무대 위로 점프할 일이 있을까? 점점점 아 아니 여러분들 아 그쵸?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다음번에 차이린이랑 같이 무대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좋아요. 그쵸? 그쵸? 이벤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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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바람은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할 수. 언젠가. 뭐 약간 뭐 다음 달. 오.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죄송해요. 경민군. 귀엽네요. 아, 근데 아무튼 너무 큰 기회였어요. 왜냐면 어제 또 처음으로 저희가 first hook 이를 네? 보면서 퍼스트 흑기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퍼스트 흑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써주세요. 댓글로 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파란 하트. 도훈이가 무대를 잘하고 완전 멋있던데 도훈아 넌 나의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오 근데 그럴 거 같았어. 아니 그래 아니 괜찮아. 도훈이가 너 잘 맞고 안무 좋았어. 히 용들 코러스 책상에서 떨어지던데. 아? 그럼 아, 맞아 경민이 너무 심플하지 않아? 맞아 나 아 진짜? 나 그 아 맞아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무대에서 I like it 할 때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조심 잃어가지 말고 진짜요. 나도 어제 그 맞아 영상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내가 경민이 그 이제 퍼스트 기 딱 시작하고 봤는데 경민이가 I like it 아이고 하고 있는 걸 어 경민아 혹시 넘어질 뻔했었어 하니까 어 언제요? 딱 보여줬더니 아 맞다 그 연출이었어요 하더라고. 맞아 어? 일부러 놀린 거고. 아니 노린 거 아니고 실수였어요. 경민이 꾸준한 복근 운동으로. 그쵸 그쵸 저희 시키지 않았던 거는 꾸준한 복근 운동으로 이제 딱 오늘 딱 잡았었는데 그게 한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이제 귀엽네요. 입니다.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이 first time 딱 누웠는데 마이크 때문에 등이 이렇게 노래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 들어. 지금 이 first time 라이브가 너무 어려운 거 그게. 아따가 하는 거 같은데 빨리 일어났죠. 원래 좀 더 안 보였으면 했는데 아 대박 그런 기회가 있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퍼스트 투키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팬분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돌출 나가면서 와 돌출 너무 재밌었어. 맞아 맞아. 와 돌출 나 약간 우리가 콘서트를 한다면은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 진짜 신기했던 게 저희 4인회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와 맞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고 진짜. 또 너무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도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하셔서 너무 행복해. 맞아. 뭔가 콘서트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너무 재밌었어. 저도 영상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한 개 빼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저 2년 다 뺐는데요. 어? 어쩐지 약간 박자가 혼자 느껴. 좀 우리들의 얘기를 오마마 무려 마지막 오마마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할만했어요. 아 이번에는 이게 약간 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시안 어워즈 엔터테이너 아시안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때 엄청난 분량이 그때 진짜 체력을 좀 몰랐어요. 아 네 진짜 늘었어요. 또 성장, 또 성장했다 우리 투어스. 이번 오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지. 또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마마 할 때 2절 후렴 부분에서 이제 그게 약간 뒤로 오면 제가 이제 약간 좀 약간 사고가 일어날 수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날에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맞죠.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뒤로 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제 응기 형이 좀 뒤로 오면서. 경민이가 본무대 때. 본무대 때.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영재이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었어요. 잘 쳤어요. 오케이. 안 쳤으면 된 거죠? 진짜 안 쳤어요. 맞아요. 영재가 안 쳤으면 됐죠. 오케이. 네? 제가 영재보다 뒤에 있어요. 한진이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제 했을 때 땀 엄청 많이 나왔어. 맞아요. 엄청 했어. 폭포였죠. 저 뒤에 그 끝나고 모니터 보면 와 진짜 목을 거의 세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 자켓색이 아닌데 다이스키. 아 깜짝 놀랐어. 네, 선생님의 선생님한테 누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다이스키 한번 미나상 다이스키.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 하고 싶어 있어. 어제 형 그 할배 왜 피한 거예요? 아 그거요? 네. 해줄 가는데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이걸 해주면 흥분할 수도 있겠다. 와, 와 좋은 판단이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리허설 때도 박수를 치라고 했어요. 근데 전날에 이제 막 리허설 끝나고 연습하는데 막 이거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일 안 치나? 언제 박수? 마지막에 그 아 그래도 내일은 치겠지 해서 지훈이 형도 엄청 신나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한테 줬단 말이야. 이렇게 설레는 표정으로 줘가지고 나도 이제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가지고 진짜 무대 위에서도 똑같네. 똑같아 무대에서. 진짜 플레이어로서 여기서 쳐주면 진짜 오마마한테 경민이 얘 날라가겠다 이거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형으로서 이제 지금 만나면서 저도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대단한 거 감사합니다. 노제시가 너무 재밌었어 진짜. 와, 그 마지막에 전출할 때도 이제 다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가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리허설 때는 최대한 좀 한 천천히 부탁드려요 해가지고 아 그럼 천천히 가야겠다 하고 제가 맨 앞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분들을 딱 보자마자 간다 하면서 약간 마음이 약간 되게 조급해져가지고 딱 노래 나오자마자 딱 멘트하고 막 한 명 한 명씩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본무대로 들어가서 이제 하수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은이가 저거 좀 천천히 네, 딱 봐도 영준이가 멀쩡히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먼저 퇴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정신 차렸지. 맞다 천천히 가야지. 저 작품에 정신 차린 거네요? 근데 거의 다 와가지고 정신을 차렸지. 다 와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전출에 굉장한 맞아요. 사실 완전 아쉬웠어요.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뻔했어요. 5인 체제 이게 진짜 엄청. 사실 제가 이제 못 올라갈 거 맞아요. 있었어요. 왜죠? 네? 아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좀 나이 아니 애기라서 애기라서 제가 좀 빨리 말하세요. 애기라서 제가 애기라서 뭐래요 이건 애기라 아니 왜 못 올라가 싶지 형님? 제가 애기라 가지고 이제 물어갔었는데 그 이것만 잘랐었어요. 이제 나이가 안 되니까 이제 사실 그때 시간이 좀 이제 아슬아슬 했어요. 이제 10시가 지나면 제가 못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도는 시간이 이제 한 10분에서 10분이 조금 넘어져서 이제 한 45분 그러니까 맞아. 45분이 되면 그러니까 45분이 되면 전 못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45분에 이게 시작이 되면. 근데 다행히 42분에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다행히 돌 수 있었던 사실. 와 경대를 났어요.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예, 진짜 예, 다행이다. 그래서 못 올라갈 뻔했지만 아까 진짜 다행이다. 정말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올라가서 팬분들과 인사해가지고 너무나도 좋았던. 맞아. 사회분들밖에 진짜. 그래 계속 걱정했잖아. 경민이 없이 올라가면 우리 또 우리 경민이 보러 오신 우리 사회분들은 또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너무 많이 아쉬워가지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막 2-3층 앉아계셨던 분들도 제가 다 봤어요 진짜. 진짜 다 보냈어요. 진짜요? 네. 저도 계속 봤는데 최대한 이렇게 맞아 계속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 진짜 이렇게 갔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무대 내려갈 때 숨 엄청 쉬었다고 하시는데 아 맞다! 뭐지? 우리 이제 오마마 끝나고 내려가는데 동원이가 제일 늦게 내려갔잖아.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이제 저희 올라온 영상 모니터링 하면서 봤는데 도훈이가 뭔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 뭘 보고 그 에피소드가 있는지. 에피소드 있죠. 뭐죠? 그 제가 저희 이제 한진이 나가고 선수로 경민이 나가고 저가 나가야 됐어요. 마지막 나갔는데 어떤 사회분께서 저를 그려주신. 우와! 진짜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대박. 깜짝 놀라가지고 오, 엄지 척 난리고 대박이다. 나 그것도 스포츠 특기하고 누가 오늘 생신이시래요. 그래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생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말로. 오. 그래서 라이브하다가 큰일 났어요. 아 진짜로. 스포츠 특기 약간 좀 이제 오늘의 그 즐겨봐. 네. 아 숨소리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원래 디테일에 오마마 끝나고 숨 참는 거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진짜 좀 많이.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 좀 몰아섰는데 그랬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면은 이제 또 아주 귀여운 롤러코스터가 저희 준비하고 저희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 네. 아니야. 아니, 집중 안 하세요. 이거는 아니야. 나가도록 얘기했죠. 아니야. 내가 얘기했었어. 아 너가 아까 그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니야. 그 얘기도 했고 얘기도 했어. 진짜로? 미안했지. 미안하다는 거죠. 아니 그치, 그게 아니라 그치. 나는 지윤이가 얘기한 거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집중 안 한 영재 딱 걸렸어. 오케이 쏘리. 영재 남아. 오케이. 자 그리고 어제 뭐냐 저희 더 퍼포먼스 끝나고 사진이 막 위버스에 빠빠빠빡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유닛별로 사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둘둘둘 이렇게 잘 찍어서 올렸어. 나는 근데 지훈이 형 진짜 그게 아니 난 찍은 게 아니었어. 아 찍고 싶은 게 찍은 게 아니야. 비하인드 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방 모양인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아, 비하인드 있잖아. 어. 그 너네 둘이 이렇게 거울샷 했잖아. 근데 그 뒤에서는 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 지훈이 형이랑 나랑 티셔츠가 너무 똑같은데 약간 이렇게 지훈이 형이 찍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훈이 형하고 이제 딱 사진 찍었는데 그때 갑자기 영재 형이 뒤에서 이제 맞아. 이렇게 인상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사이분들. 맞아요. 나도 한진이가 이렇게 혼자 찍고 있길래 슬쩍 가서 이렇게 브이 맞아요. 이렇게 찍게. 저희는 어떻게 찍게 되었냐? 둘이 언제 찍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찍게 되었냐 영재랑 이러시나요? 찍자. 꼭 찍어야 될까? 찍어야 될까? 각자 찍어서 도원이가 예상 찍자. 도원이가 따자. 도원이가 눈기 따자. 도원이가 조심스럽게 오더라고요. 우리 나 셀카 한번 찍어줘. 오. 그래서 아. 비싼데. 용기를 아 진짜 웃겼던 게 있어요. 이거 진짜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아니 진짜 제대로 말해주세요. 영지 형이 갔어요. 영지 형이 가서 저는 우리 사진 찍을까 했더니 어? 위버스 영어로 그래서 아 오케이 위버스면 좋아. 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 말을 이렇게 다 오해하시네.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 뭐냐 우리 갑자기 나한테 와서 세게 찍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진짜로? 이랬지. 근데 위버스 왜냐면 이제 도훈이랑 셀카를 찍은 적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 기회 이참에 이렇게 좀 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한지밖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이참에 좀 이렇게 딱 이쁘게 딱
딱 이렇게 딱 준비 딱 세팅돼 있을 때 도훈이랑 딱 잘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도훈이한테 이제 아주 찍자 이렇게 했었죠. 이쁠 때는 도훈이랑만 찍고 싶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많아. 어렸을 때 몇 살? 어렸을 때? No. 언급하지 마세요. 응? 저 그때 찍은 사진 있는데 내일 저 보내줄게. 어? 경민이 안경 찾았어? 저 안경 찾았죠. 나 그거 갑자기 도훈이 형 그냥 갑자기 옆에 가져와가지고 사진 찍었더라고. 사진 찍었는데 뭐 했는지 알아요, 경민이가? 뭐해? 역시 경민이가 아니 형 내 안경인데 사진 안 올렸으면 좋겠어 이게 사진 찾더라고. 아니야 진짜 저 내가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아 나 그거 경민이 안경 뺏기로 올릴 거야 이랬는데 어 그러면 뭐 진짜 이건 싫어 이건 싫어 아니, 너한테 나한테 뭐라 했어 나한테는 뭐 아 아, 내가 언제 형 내가 언제 형 가져와 김정. 야, 내가 형 가져와.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안 그래. 거짓 말이고요. 저는 진짜요. 아 진짜예요? 아니 진짜, 난 진짜요. 아니 그냥 갑자기 안경을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저는 약간 제 물품이 약간 좀 약간 갑자기 뭐 가져온 좀 그렇잖아요. 아니 갑자기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안 하고 가져간 거 아니라요. 말도 안 하고. 진상대로 제가 물어보고 가져갔어요. 아 형! 거짓말 치지 마. 안 물어보고 가져왔잖아. 거짓말 치지 마. 너 그리고 나한테 뭐라 했어? 막내 불렀다. 아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는데 솔직히 말해. 형이 그렇게 난 말 안 하고 가져가서 셀카를 찍고 올리는 거예요. 오 있어 본다. 그래가지고 Wait!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Wait!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져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경민이 찾아서 찾아서? 아니요 찾지 않았어요. Wait! 경민이 안경 쓴 건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안경 왜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 자연분들이 그러지 마 싸우고 왜 여기서 싸워 이러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뮤스 라이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라운드 원. 네. 여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뮤버스에다 올렸잖아. 우리 사이분들은 좋은 것만 보게 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근데 뭐 나 뭐 봤어? 아이 안 갑니다. 나 봤어. 근데 어? 내가 어제 그렇게 올렸는데 오 하루도 안 하는데 뭐 얼마나 재밌다고 그래서 그 리버스 라이브 싸우고 어제 리버스 올리고 싶었거든요. 여기 형 서운하네요. 사진을 내가 어제 못 찍었었어. 하의 폼 하의 네? 악수 뭐라고? 화해 폼 아 화해 악수 화해 악수 하자 화해 악수 하세요. 아, 악수밖에 없었죠? 네 영재 화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잖아요. 아 이거 왜 하신다 빨리 악수해 잠깐만 하시죠. 악수해 괜찮아요. 악수해 괜찮아요. 따로 리버스 끝나고 나가자 악수. 오케이 그래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왜 이렇게 웃겨요? 이상해. 이상해. 왜 이래? 아, 영재상. 영재상 사고를 치셨네. 아니야. 아오. 오케이. 오케이. 갔어. 화해 뽀뽀. 아, 하지 마. 그거 잊지 마. Let's go. 아니야. Let's go. 이거 잊지 마.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아, 일부러 피하고 있었는데. 해결사. 조용히 하세요. 어, 지금 숙소를 좀 알려드릴까? 지금 숙소로면 이번엔 진짜 한 번도 왔었네요. 바로 공개했었나? 맞아요. 어 공개했었어요? 했었던 것 같은데. 아 했었나? 아 했었네요. 전걸 보고 오세요. 안나 이거 또 말씀드리면 전걸 같이 저랑 이렇게 도훈이 저랑 이제 맞습니다. 저랑 도훈이 바꿀 사람 나 오케이 오케이 나를 쓰자. 어 아니 너가 나를 바꿔야지. 아 저랑 이제 쓰자. 오케이 어 숙소 아니에요 저희 그 그 룸메이 네 단번 숙소 네 여기 이제 단번 스케줄 때 룸메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종종 경민이 나 놀러 와요. 맞아요 와가지고 경민이 어지럽히고 와요. 귀엽네요. 그렇죠. 자 이제 아쉽지만 슬슬 인사 해야 될 아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영재야 울지 말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캡처 타임을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카드만 하시는데 정말 아쉽지만 우리는 금방 가요. 그럼 오늘 그 포즈 할래요? 오열 포즈? 좋다. 좋다. 어떻게 하죠? 귀엽네요. 너무 재밌죠. 오열 포즈.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더 하겠습니다. 3, 2, 1 정말
둘, 셋.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은은하게 에코가 깡인 것 같네요. 찰칵이. 오, 눈 연기 뭐야? 오, 최영재. 와. 오케이, 자 이제 저 딱 하나 더 사이 받을게요. 오, 사이 피스 좋다. 좋다. 완전 PS 지금. 사이 피스. 다 이렇게. 자 이번에 연속 세트로 갈게요. 편이고 다시. 아, 제가 그게 안 돼요. 연습하자. 책 뒷주머니 있어 플랜 계획 검은 계획 세워 all day 필 가로 질러줘 오케이 뭐지 괜찮아 돌 것도 돌아 역시 랩은 노인이랑 진짜 잘해 라이브 켜줘서 고맙대요.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가보자. 안돼. 영재 랩하고 영재가 끌어가자. 틱틱 내가 끌어가자.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재 랩 잘하고 싶다면서 나한테 몇 랩은 어떻게 하는 거야? 했어요. 아니야 얘들아. 요즘에 힙합 많이 들어. 오 정말요? 내가 좀 더 연습해서 정말 더 제대로 된 랩으로 돌아올 테니.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된 랩 그런 건 없어. 그 랩은 와.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I am M O R. 오케이 같이. 오케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연습해서 오세요. 다음 이곳에 가죠. 오케이 자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 진짜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24 See me a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밥 먹고 올게요.